문재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첫 일정으로 한류 한랄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류와 말레이시아의 한랄이 만나면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박성욱 기자입니다. 세계의 2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한랄 제품과 우리의 한류가 만나는 전시회장. 한류 스타 하지원 이성경 씨와 K-POP 스타 NCT 드림도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류 한랄 전시회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경제 협력에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랄 산업의 허브 말레이시아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한류가 만나서 협력하면 세계 한랄 시장 석권도 가능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랄 시장이 2022년에는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공동 진출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경제 협력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7월 말레이시아 최대의 쇼핑몰에 한류타운이 완공된다며 그곳에 말레이시아 글로벌 한랄 지원센터도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한류타운이 한류와 한랄을 이어주는 광장이 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7월 들어서는 한류타운에는 23개 업체의 식품과 헬스, 뷰티 관련 제품들이 한류와 한랄 시장 확대에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은 양자 차원으로는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2020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KTV 박성욱입니다.